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6월 18일 지금 9시 35분이고요, 아침. 제가 이따 10시에 수강신청을 해야 돼서 일어났습니다. 지금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. 성공해야 할 텐데. 화이팅! 30초 남았어요. 떨려. 너무 오랜만에 떨리네. 땡! 접속. 빨리. 아, 안 돼. 하나 놓쳤어. 아, 저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. 어떡하지? 망했네. 어떡하죠? 제일 중요한 두 개를 못했네. 저거부터 했어야 되는데. 에이, 바보. 여러분, 저는 이제 나갈 거고요. 지금 나가면 딱 맞을 것 같아서 후딱 나가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갈 거예요. 저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민정이를 만나기로 해서 이제 호텔 로비로 갈 거예요. 민정이는 벌써 도착해가지고 먼저 1층 있다고 하네요. 아, 추워. 목 감기 걸린 민정. 목이 다 쉬었어요. 열렸어요. 안 열렸어요? 뭐 하세요? 아, 됐다. 오! 짜란!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그냥 있는 것도 만족하면서 쓰는데 자꾸 막 뭐지? 새로 사고 싶다. 맞아. 뭔가 좀 더 좋은 하지. 더 예쁜 색감. 맞아. 분레디를 준비하는 민정. 맛이 어떤가요? 초코 맛이에요. 말하면 열어줄까? 저희 해피아워를 즐기러 가려다가 일이 더 생겼네요. 아, 키를 안 들고 와버렸어. 내려갔으면 올라오지도 못했을 듯. 디저트 보세요. 이야, 예쁘다. 응, 맛있겠다. 너무 짜요. 짜. 저희는 해피아워 시간에 밥을 다 먹고 지금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요. 이제부터 뭘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바이바이. 사우나는 비슷하게 있대. 옆 건물. 무서워요. 멋있다. 구경을 하자. 오우야.
아 너무 좋아. 너무 낯세. 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. 아 나 너무 좋아. 따뜻. 여기 추워가지고 담요랑 패딩이랑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9시까지만 빌릴 수 있다네요. 저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요. 사우나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기로 잠정적인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. 예상 못 감아. 갈 수 있을지 없을지. 내일의 미션.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. 아 그래? 응. 내일 가자. 가는 걸로 하자. 가야 해. 다들 약간 사우나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다. 아 진짜? 그럼 응. 가야겠다. 전기권 끊고 싶다 그러더라고. 아 그래? 되게 좋은가 보네. 내일 우리 체크아웃이 12시라고? 조식 시간은 몇 시부터지? 6시부터 10시까지. 조식을 먹고 사우나를 가야 되나? 사우나를 하고 조식을 먹어야 되나? 그거 봤어? 광고? 유튜브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왜 안녕하세요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왜 안녕하세요일까? 피부가 아, 세안을 이걸로 하면 피부가 안녕해진다. 네. 지금은 11시 8분이고요. 저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조금 쉬다가. 씻고 라면 먹고 잘 거예요. 내일 체크아웃 하고 회사 가고 또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자야 될 것 같네요. 빨리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른 씻고 가겠습니다. 이게 막 스킨케어도 엄청 많이 바꿔보고 되게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스킨케어만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클렌징을 바꿨단 말이죠. 옛날부터 되게 좀 오래 썼던 제품이 있는데 그게 제가 메이크업을 진하게 할 때는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또 옛날만큼 그렇게 진하게 하는 날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쓰니까 너무 좀 땡기고 자극적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클렌징을 바꿨어요. 이걸로. 약산성 클렌징 제품인데 제가 사실 약산성 제품을 진짜 많이 써봤어요. 클렌징이 약산성으로 나온 게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저하고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피부에 트러블 더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산성을 좀 피해오다가 대신 다른 순한 것들을 썼었는데 걔네들은 뭔가 되게 표면적으로 클렌징 하는 느낌?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번에 이거 닥터지 제품 제가 처음 써봤는데 클렌징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젤 형태라가지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세정력도 좋고 저는 이제 선크림을 되게 많이 바르다 보니까 선크림이 잘 지워주는 것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임상실험 통해서 선크림이랑 미세먼지 까지 다 잘 지워준다고 검증받은 제품이라 하더라고. 사실 클렌징이 순하기만 해서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. 좀 클렌징 본연의 기능인 세정력이 좋아야 되니까 바꾸고 나서는 원래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미세먼지 조금만 심해지면 엄청 뒤집어지고 미국 갔다 왔을 때도 오고 나서 한 이틀만 밖에 나가니까 바로 뒤집어지더라고요. 클렌징을 잘 안 바꾸는데 웬만해서는 제품은 진짜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. 막 얼굴 땡기는 게 없는 게 제일 좋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오일로 먼저 하고 그 스킨케어 루틴 제가 예전에 막 되게 여러 가지 올렸었잖아요 영상들. 근데 막 광고 없는 영상도 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진짜 실제로 그 루틴을 제가 맨날 해요. 요즘에도 이걸로 계속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옆 건물에 사우나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마감이 10시까지라서 저희가 한 9시 반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내일 아침에 가려고.
근데 거기 후기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여기 호텔에서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고 2시까지 먹고 깔끔하게 체크하고 하는데 제 목표긴 한데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? 강남부터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세수만 하고 나만 먹을 거기 때문에 먹고 양치하고 잘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뭐지? 목을 따로 클렌징을 하는데 목에도 선크림이랑 다 바르거든요. 그래서 얼굴 씻고 또 목을 따로 씻어줘야 돼요. 원래는 샤워하면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어차피 나 아침에 씻으러 갈 거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씻을게요. 스킨케어 타임인가요? 네. 무슨 크림 발라요? 비올 캡처 유스 에이지 딜레이 어드밴스드 크림. 괜찮던데? 이거 좋던데? 나 원래 막 에이지 어드밴스드 막 안티 에이징 이런 거잖아. 나 아예 그런 주름 개선 탄력 이런 크림을 못 써. 아, 못 쓴다. 영양이 많잖아 그런 게. 맞아. 그래서 피부에 뭐가 막 난단 말이야. 맞아, 나도.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 나이대선 쓰기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안 쓰는데 요건 괜찮더라고. 이제 드디어 야식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을 거예요. 와. 왜 안 켜질까? 아, 됐다. 대박죠? 혹시 새벽기 전에 딱 먹고 자는 게 나 원래 여기다가 올리고당 넣어 먹는데. 올리고당? 나 거의 모든 음식에 넣어 먹어. 와우. 아니 약간 단맛 나잖아. 뭐 매운 거를 살짝 중화시켜주더라고. 오, 그런 방법이?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고당 같이 넣어 먹어. 신기하다. 올리고당 넣어 먹는 사람 처음 봤어. 되게 신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나만 그런 건가? 나만 그런 건가? 나만 그래요. 어떡해? 오늘 올리고당 없는데. 그럼 좀 맵게 먹어야지. 지금은 1시 20분이고요. 저희는 이제 잘 거예요. 내일 아침에 사우나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일찍 일어나서 봅시다. 안녕!
사우나를 마치고 나왔어요.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네요. 뻗어, 뻗어. 내부는 찍을 수 없어가지고 못 찍었는데 노천탕이 진짜 좋았어요. 오늘 또 옆에 눈이 와가지고 완전 로맨틱, 낭만적. 눈 맞으면서 노천탕 아무 생각 없어지고 아주 좋았어요. 맞아. 이 호텔 최고의 하이라이트 아님? 저 느낀 정도는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나 약간 너 영상에 나올 때마다 목소리 개 이상해. 아니 나 그때는 왜 그렇게 녹음된지 정말 몰랐고. 아 그때? 지금은 진짜 목이 마셔. 아 근데 그 마이크가 살짝 목소리가 조금 굵게 나와. 조금 더 저음으로 굵게 맞게 나오긴 하더라고. 저희는 이제 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. 집으로 갑니다. 네, 체크아웃 대부분이 다. 왜 이래? 크림은 앰플 앤 뭐 제가 좋다고 스토리에 올렸는데 세라마이드 샷 맞은 일을 발라. 그리고 선크림 제가 요즘에 쓰는 건데 리본셀 울트라 선블러 크림 아는 분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쓰는데 되게 좋아요. 살짝 갈아탔어요. 제가 맨날 쓰는 클리오 브로우 오호 그레이 브라운이고 야 안개 더 심해졌어. 와 이거 운전 진짜 조심해야겠다. 언제쯤 거칠려나? 지금 11시 반이고요. 저희는 조금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나갈 거예요. 이렇게 호캉스 브이로그 끝이 났습니다. 재밌으셨나요 여러분? 네! 여기는 진짜 사우나가 진짜 좋아가지고 사우나 때문이라도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어요. 가족들이랑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노천탕이 오늘 눈이 와서 정말 좋았어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! 안녕!